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선 지금 실수하지 마십니까? 사건 조작됐다고 하자고 입장 변함 없으세요? 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이때는 모든 의혹에 대해 의견 설명하실 겁니까? 휴대폰 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 네. 휴대폰 경찰청에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예. 제가 어디한테 도망할 수 있는 점이 인정하셨습니까? 자, 성매매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희. 첫 경찰 출석하는 모습 앞에서 보셨을 텐데 저 출석하기 전에 미용실을 들렀다는 사실이 지난주에 뒤늦게 드러나서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님 추가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그 보통은 연예인들이 경찰에 출석하거나 할 때 저렇게 미용실에 들려서 메이크업 같은 거를 받고 하나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다른가요? 그래서 다는 그러지 않으시는데요. 저희는 네. 계속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어떻게든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소화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또 저희가 뭐라고도 못했던 것이 연예인의 그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네. 승희 씨 같은 경우에 아무리 본인이 생각을 할 때 혐의와 관련 없이 나는 정말 정말 무죄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스스로 했다 하더라도 네. 사회적으로 계속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이고 무리를 빚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미용실을 들렸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좀 아무래도 사회적인 반감을 살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은 그 연예인들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요. 네. 선글라스라든지 아니 선글라스는 좀 그렇고 이렇게 알 없는 안경이라 그러던데 네,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모자 뭐 이렇게 얼굴을 좀 가리는 건 하긴 봤어도 네. 미용실에 들러서 눈매를 좀 더 진하게 해달라 이런 보정 화장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이제 지난 14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공개 소환이 된 날이었었거든요.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혐의 자체가. 그러면 이 주장이 뭐냐면 항상 승희 씨가 다니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풀 메이크업을 했다. 마치 빅쇼에 가는 것처럼 했고 눈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도 했었는데 좀 더 보정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려는 자세 같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풀메이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연인으로서 10수년간 팬덤이 있는 그 스타의 자세에서 초췌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차원이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자, 이제 뭐 풀메이크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어찌 보면 저게 이제 경찰이나 법정에 갈 때 뭐 자세라든지 아니면 복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는데 미국엔 그런 걸 코치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복장을 어떻게 할지 네. 아니면은 표정을 어떻게 할지 세분 저렇게 깔끔하게 입고 가거나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아. 굉장히 돈 많은 분들도 굉장히 허름하게 좀 불쌍하게 네. 보이게 오히려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네. 이렇게 방송에 유명하신 분들은 아주 떳떳하게 막 고개 들고 가면은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뭐 여론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고 이런데 특히 미국은 배심제이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네. 그런까지 이제 지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해준 게 아닌가 변호인들이 아마 저런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네. 그 일단 미용실 측에서는 또 이제 저 보도가 나간 다음에 승희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그 원장이었다고 하는데 승희가 무슨 뭐 색조를 주문을 했다든지 풀 메이크업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식의 보도는 또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장원에 와서 미용실에 와서 그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받긴 했지만 색깔은 안 썼다. 색조 화장이나 아이섀도우 뭐 이런 것들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해명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녀간 건 맞다고 인정은 했어요. 네. 기본적인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톤 뭐 머리 차분하게 만드는 거 다
다크서클을 좀 가려달라라는 네. 취지의 메이크업 정도라고 하니까 차라리 저렇게 할 거였으면 승리 씨가 좀 더 그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해서 스스로가 그냥 요즘에 남성들도 그냥 혼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용히 있다가 자숙을 하다가 갔어야 되는데 항상 습관적으로 다니던 곳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반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를 잘 못 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준영 씨에 대한 지금 구속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정준영 씨 수사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불법 촬영물, 본인이 촬영한 그 동영상을 다른 그 지인들에게 공유를 했고 그렇게 만든 카톡방이 23개나 된다는 얘기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23개의 카톡방, 우리도 카톡 쓰면 알지만 그 네. 23개의 방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또 돌려봤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1대1 대화방뿐만 아니라 또 단톡방도 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유포하신 분들이 지금 한 7분 정도 있는 걸로 해서 뭐 입건이 됐다 이런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7명이요? 예, 7명 정도가 지금 입건이 됐다. 그러니까 유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도 계속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했다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게 지금 증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나갔을 때 호텔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자신의 집이라든지 비행기 아니라든지 여성들의 뒷모습 10초 미만 정도 영상 짧게 촬영한 그 영상들을 여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서 돌려본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심지어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또 추가되는 부분의 증거 자료가 나오면 스스로도 몰라서 또 나왔냐고 물어볼 정도라고 하니까 네. 자기가 계속 일상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같이 그 봤던 사람들 그 카톡방에서 그 동영상을 받아서 네. 또 돌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지인들 대체로 다 연예인들입니까? 이거 약간 궁금합니다. 연예인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거기에 같이 또 가담이 되어 있는 또 지인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지금 일단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승리 씨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렸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잖아요. 최정훈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불법 유포하고 관련해서 그 영상 유포와 관련해서도 또 피의자신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정준영 씨의 그 증거 정황들이 저희가 톡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최대한 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형근택 부대변인 좀 법률가시니까 그 동영상을 정준영 씨가 올렸어요. 그거를 유포한 사람은 처벌이 되고 그냥 네. 단순히 받아본 사람은 입건이 안 되는 건가요? 경찰 설명. 단순히 본 걸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지금 아. 촬영하거나 별도 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유포. 유포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죠. 공유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뭐 찍어줘라. 네. 권유를 했거나 아니면 그거 좀 구해달라라든지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올라왔는데 본 거 정도로는 처벌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